안녕하십니까, 윤여민입니다. 8월 7일 현재 2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현재 빨간불로 들어왔습니다. 2345.2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23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2300선에서 다시 43포인트가 오른 상황인데요. 일단 좀 업종별로 상승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을 보게 되면 화학 업종이 4%로 가장 높게 오르고 있는데요. 대부분 2차전지 관련된 섹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도 2차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질 물질에 관련돼서 포스코 케미칼이 상승세를 아마 이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업 같은 경우는 5G 섹터에서 통신 장비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부터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 19일에 1439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W자 반등을 예상을 했지만 증시는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간에 살짝 이렇게 조정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조정은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쉼없이 2300선까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2400선까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희망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엔 이렇게 쉼없이 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개인들의 유동성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증시에 들어오고 있는 개인의 유동성 자금이 거의 50조가 넘어선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들어오는 하루에 개인 투자 자금이 2조가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에 대한 규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암울한 어떤 전망들로 인해서 제2의 직업을 찾아야 된다 혹은 노후를 마련해야 한다는 어떤 우울함과 이런 절박함이 겹쳐지면서 주식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풍부한 자금들이 유동성을 만들면서 아무래도 하방을 좀 어떻게 보면 지지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스갯소리로 외인들이 이제는 개인들의 어떤 눈치를 본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무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어제 2300선이 넘었을 때도 오히려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셌습니다. 기관과 외인 같은 경우 매도 포지션을 잡았지만 결국 지수는 상방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결국 그렇게 되면 2300을 넘어서 2400까지 나갈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소한 2400까지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지금 2343선을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2400까지 가는 건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지금 미국의 대선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증시가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개인의 유동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호재인 것은 환율이 지금 1200원대를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외인들도 충분히 하반기에는 매수세가 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에 어떤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2400선까지 분명히 올라가는데 충분히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짚어봐야 할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공매도 금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공매도를 좀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거나 혹은 뭐 점진적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봤을 때는 공매도에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주목해 봐야겠지만 2400선 올라간 데까지 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그럼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어느 종목에 좀 올라타야 될까라는 질문을 또 한번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 현재 오늘 같은 금요일장에서도 2차전지와 관련된 섹터가 상당히 강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올 상반기에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실패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 1400까지 좀 지수가 내려갔을 때 아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좀 몰빵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대형주, 우량주 위주로 좀 투자를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든 자신의 어떤 공부를 통해서 좀 더 투자 전략이 현명하게 바뀌고 있는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대부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좀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뭐 내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묻어주면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한 6월 정도부터 좀 약간 그런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것을 좀 감지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카카오랑 네이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언택트의 가장 제1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택트 종목 중에 뭐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를 합쳐서 뭐 시총이 100조가 넘어간다라는 한때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우량주가 아니라 좀 언택트와 트렌드와 관련된 종목에 좀 매수 매도를 하시는 어떤 트레이딩으로 좀 바뀌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예로 카카오랑 네이버가 조정이 나올 땐 매수를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시는 등 어떤 차익 실현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지수의 어떤 견인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기관과 외인들도 어떤 개인의 트레이딩 방법에 조금씩 좀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2300으로 지수가 올랐을 때도 개인들의 힘이 압도적으로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 다시 한번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상승장으로 좀 돌아섰는데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좀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 제 대답은 역시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같은 계속 앞날이 좀 창창한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방법, 가치주에 투자를 하는 방법 이렇게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가치주에 대한 투자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현재와 같이 좀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는 오히려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크게 수익이 나지 않나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치주의 대표적인 섹터가 뭐 증권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물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시고 배당과 관련된 좀 섹터로 보신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같이 좀 크게 상승하는 장에서는 오히려 성장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게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이전 영상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진단키트 또 마스크 관련된 좀 K바이오 방역과 관련된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아무런 실체가 없는 어떤 이런 종목이 아니라 정확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이 테마가 아니라 결국 성장주로 확실하게 확인이 된 섹터에 투자하는 게 맞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뭐 항암과 같은 좀 제대로 된 본인들의 파이프라인이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는 시각은 좀 두 가지로 좀 나눈 것 같습니다. 좀 코로나19 백신, 뭐 치료제,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같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과 함께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에 다시 한번 성공하면서 전통적인 제약사를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시선으로 봤을 때 좀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코로나19 관련돼서 실적이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한미약품처럼 기술 수출이 좀 일어날 수 있는 R&D가 좀 풍부한 임상에 관련된 부분에서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렇게 좀 크게 좀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너무 말씀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뭐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최근에 뭐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차를 완성차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대단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LG화학은 오릅니다.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주가의 흐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세계 최고임을 입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결국 2021년, 2022년 결국 전기차가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뭐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일 정도로 상당히 좀 트렌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까지 전기차가 분명히 트렌드가 된다면 우리나라 업체는 더욱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뭐 대장주 말고 밑에 좀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현재까지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더 갈 수 있습니다.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섹터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300을 돌파했지만 결국 기관과 외인의 힘이 아닌 개인의 풍부한 유동 자금으로 2300선을 다시 회복했다. 그리고 2400선까지 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섹터와 관련돼서는 전통적인 섹터보다는 현재 가장 핫한 섹터가 계속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두 개죠.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2300을 돌파했을 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중요했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큰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을 뚫었다는 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약에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2400을 넘어설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언제쯤 다시 오를까요? 최근에 뭐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5G 관련된 쪽에서 분명히 모멘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쪽에 많이 좀 쏠려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관련된 수요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는 분명히 업황 사이클이 있는데 D램과 관련돼서 뭐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PC 쪽에 좀 수요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시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반등을 한다면 2400선을 회복하는 건 충분히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섹터, 여러 종목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섹터 쪽으로만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정 그게 너무 상승이 불안하다 싶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가치주에 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워낙 상승장이다 보니까 순환매가 돌고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잘 나가고 있는 섹터 쪽에서만 잘 짜시면 오히려 좀 큰 수익을 내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드리면 개인의 매수세 어떻게 보면 세력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인이 오히려 좀 개인의 매수세를 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고를 때 개인이 너무 매수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핫한 섹터를 계속 주시를 하면서 하반기를 맞이하신다면 제대로 된 이 상승장을 좀 느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